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신약사주와 12운성 관계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12운성을 어느 때 적용을 해야 하느냐, 사주원국에 있는 걸 적용을 해야 하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냐, 특히 적용을 시켜도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사주에서 절지가 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내가 예를 들면 왕한테 사주에서 왕한 기운을 맞이했는데도 운세가 펼치지를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12운성은 그 방법을 사용, 그러니까 활용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활용도가 참으로 높습니다. 오늘은 한번 신약사주, 뭐 신강사주도 해당이 되겠지만 신약사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가 약하다. 신약사주. 자, 일주가 약합니다. 일주가. 일주가 약하다. 일주가 약하면은 신약사주니까 당연히 누가 들어왔냐. 운세에서 누가 들어왔냐면 인성과 비겁이 들어와야 합니다. 인성과. 인성과 비겁이 들어와서 도와줘야 이 사주가 신강해지겠죠. 그런데 고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냐면 비겁이 들어올 때 훨씬 더 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하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12운성을 보자. 신약사주인 경우, 신강사주도 해당이 똑같이 유추해보면됩니다. 12운성. 12운성이 무엇이냐? 일단 12개를 알아야겠죠. 절태양이 있겠죠. 절태양. 절태양. 생욕대가 있겠죠.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생욕대. 건왕쇠, 병사묘 이렇게 있겠죠.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병사묘 반드시 12운성을 암기를 해야 합니다. 건은 또 녹이라고도 합니다. 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절과 태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 자체와 왕 자체, 쇠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중요한 묘도 중요하지만은 12운성에서 신약사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 상담을 왔을 때 만약에 중년이다 말년이다 그럼 벌써 이 12운성 적용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초년에 들어왔다 절제에 들어왔다 해도 초년 자체에 절제에 들어오면은 뜨겁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중년에 절제에 들어왔다, 운에서 절제에 들어왔다, 아, 이건 문제가 터집니다.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겠죠. 12운성에서, 그래서 이런 적용 방법이 잘 제대로 적용시켜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2운성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 그것이 어떠해서 구별되느냐, 나이별 초년이냐, 중년이냐 말년이냐 여기에서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12운성에서 예를 들면 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쇠. 아이 유아기 때든 아니면 청년기, 청소년기에 예를 들면 쇠가 돌아도 저는 그것은 건강에 대한 부분은 끄떡없습니다. 문제 있어도 끄떡없다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년에서 쇠가 돌아왔다. 이 쇠가 돌으면 말년에서 쇠가 돌면은 분명히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하자가 나옵니다. 크게 아프거나 아니거나 아니면 이 시기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쇠인데도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깊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절이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중년들이다. 저는 중년들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뭘 보냐? 절대사를 봅니다. 절대사. 중년 같은 경우는. 자, 절대사를 봅니다. 절대사. 12운생에서 이 부분을 보고 오늘 일단 이 하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년이 들어왔는데 사주 딱 보는 순간 이건 한 1초 사이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절이 들어왔다. 그러면 절은 뭐냐? 일단 일간이 갑목을 갖고 있다. 일간이 갑목을 갖고 있으면 인 자체가 절에 해당이 되겠죠. 절 자체가. 제가 잠깐 잘못했습니다. 자, 이 갑이 됐다. 그러면 일간 갑이라면 신 자체가 절에 해당이 됩니다. 갑 일간을 갖고 있으면 대운이나 대운에서 신대운이 될 때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신약사주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약사주에서 중년에 갑이 들어왔는 일간을 갑인데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 신 갖고 들어오면 이것은 뭐냐? 말 그대로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을 받게 됩니다. 악재를 겪게 됩니다. 중년에 한해서 초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절지인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을이다 그러면 일간 을이다면 신약사주에 해당이 되면서 신약사주에 해당이 되면서 을은 유에 해당이 되겠지. 유. 유대운이 들어올 때 특히 그렇다. 만약에 병이다 그러면 일간이 병이다. 신약하다. 그러면 해에 해당이 되겠죠. 해. 그 다음에 정이다 그러면 일간 대운에서 자에 들어올 때 이것이 다 절지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절지. 절지. 절지에 들어올 때 이럴 때는 분명히 십중팔구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잠시 다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절지인데도 어느 시기 나이대에 들어져서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도 중년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그때 사람들이 상담하러 와서 또는 상담 시 자기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문서를 잡고 새로운 일을 변화를 취하려고 한다 할 때 보편적으로 말리는 편입니다. 자, 일단 신약사주는 뭐냐? 신약사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 들어오는 것과 곳에서는 비겁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뭐냐면 녹건과 왕을 해당이 된다. 12운생에서 건은 녹이라고도 합니다. 녹 자체. 녹왕, 건왕. 그러면 건왕은 뭐냐? 갑을 갖고 있다. 일간이 갑이다 그러면 인 자체가 건에 해당이 됩니다. 건. 묘가 왕에 해당이 되고 대운 자체에서 신약하니까 당연히 비견, 비겁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비견이 들고 비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주가 강해지겠죠. 일주가 약해서 강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주가 좀 힘이 생기니까 이 간목 일강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이 간목 일강을 갖고 있으면 인과 묘라는 자체가 건에 해당이 되고 얘는 왕에 해당이 되는 방법이겠죠. 일간 을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일 자체는 뭐냐? 묘하고 인이라 해당이 되죠. 인대운, 묘대운이 들어오면 건이요. 인대운이 되면 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왕.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참고해서 그냥 머리에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하잖아요. 일간의 신약 사주가 일주가 약한데 건왕이 돌 때 인성보다 비겁을 먼저 들어왔을 때 일단 얘는 거기에 통근을 한다는 거예요. 통근 뿌리를 두니까 이놈 자체가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성보다는 얘 통근 뿌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깊다. 그래서 신약 사주인데 인성보다 비겁이 들어오는 것을 참고하는 겁니다. 장명에서 그래서 이름 지을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얘를 갖고 어떤 부분을 갖고 더 중점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만이 장명으로서 효력이 있다. 개명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해야 하는데 인성이 부족해서 인성 자체를 신약에서 들이대면은 인성도 잘못된 인성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갑에게 일간 갑에게 만약에 자가 들어와서 인성이 부족하다 자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과연 저것이 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명시, 개명시에 잘 참고를 해야 합니다. 신약사주인 경우처럼 신약사주인 경우 사주에서 신약한 경우 12운성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12운성 일단 신약한 거구나. 그러면 사주에서 건과 왕이 두르냐 안 두르냐 대운에서 이걸 먼저 봐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사주가 지금 현재가 40대냐 50대냐 70대냐 이걸 놓고 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구나 이걸 보죠. 그러니까 이 40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운성을 저는 사주에서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면 12운성을 쉽게 보지 말아라. 12운성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사주 설명하는데 좋습니다. 사주를 본다면 당연히 사주는 딱 먼저 중요한 것이 격국이죠. 격국과 용시를 봐줘야겠죠. 진신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현재 부분적으로 현재 이 나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볼 수 있겠죠. 통괄적으로 보는데 통괄적으로 당연히 보는데 12운성 활용법을 이야기합니다. 얘를 놓치지 말라는 뜻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진맥을 하는데 십시일반 12운성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관계에서도 또 전체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2운성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신강사주인 경우 반대로 사주가 신강하다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그러면 건과 왕이 들어올 때는 사주에서 건과 왕이 들어오면 사주가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 다 분산되고 흩어질 것이다. 그때는 악재일 것이다. 믿는 도깨 발등 지킬 것이다. 가장 아군이 적군으로 변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사주, 신약사주. 오늘 신약사주에서 제가 이 살 활용법, 12운성을 활용법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이 강의를 했냐면 12운성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것이 활용되는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 일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